좋습니다.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오랜만에 오슈를 좀 제대로 한번 가봅시다. 예. 알림도 보냈고요. 시작을 하시죠. 예. 오늘은 그냥 이렇게 볼게요. 뭐 모아놓은 거 보는 거보다도 예. 아닌가? 친절한 콧박이 거글한 번만 보고 갈까? 친절한 콧박이. 아이고, 먹고놓고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야, 잘 쓸게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6월 11일 헤드라인, 요때 이제, 영차! 감사합니다. 나이스님, 300개 감사합니다. 아, 이거 진짜 나좀 넘길 거 빨리 넘기고 큼지막한 것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슈도 좀 제대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한번 가볼게요. 예. 요거 나 깜짝 놀랐어. 애기 죽었잖아. 초등학생이 그네 타다가 사망했는데 요게 기둥이 부산 아파트 뽑혀버렸어. 놀이터에서 철제 흔들 의자가 예. 넘어져 10대 학생 A군이다. 요게 이렇게 떨어지면서 10대 남학생 한 명이 사망했다고. 예. 알리는 와. 다리가 완전 그렇게 됐을 것 같아. 그냥 진짜 딱 떨어지는 위치 자체가 저 위에 있는 기둥이 다리 박살냈을 것 같은데. 와, 씨. 근데 애초에 이게 그네 자체가 되게 불안정하게 움직이는데 얘네들이 이거를 흔들 의자가 넘어져 10대 학생 A군. 와, 너무 잔인하다. 위생 논란된 벤티 발 각질을 제거한 손으로 커피를 제조했다는 고발 글이 올라왔다. 더 벤티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정말 씨발이네. 왜 이러냐? 이강인. 예. 이강인의 인기가 정말 대박입니다. 본인 광고 모델인 아라치 치킨 팬사인회 현장이라 그러는데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팬사인회를 진행한 게 아마 처음일 텐데요. 정말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저는 사실 보면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 이강인 이 정도였나? 했는데 이 인기의 출처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근데 SNS 쇼폼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강인 과거에 슛돌이 그 FC 그 예전에 그 KBS 예능 이제 스포츠 관련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축구 관련으로 그때 어렸을 때 출연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슛돌이 출신이라고.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12일자로 넘어가 보죠. 큼지막한 것들은 아무래도 친절한 곱하기 해놨을 것 같은데. 12일자 저 여권 나왔어요. 보셨어요? 예? 아니 이게 된다고? 진짜 되네? 아 맞아. 그리고 롯데타워 올라가는 외국인 이 뭐하는 새끼예요 이거. 이 미친 새끼 아닌가. 내가 봤을 때는 이런데 전 세계에 있는 고층 초고층 빌딩을 오르는 거를 약간 익스트림한 이런 그 체험을 하는 게 그 꽂힌 그런 사람 같아. 그렇지 않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런 부류들이 또 있다고 하더만. 높은데 맨몸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를 즐기는 그런 익스트림한 걸 즐기는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있대요. 도파민 중독자라고. 아니지. 도파민 중독자가 아니지. 저거는 자기 목숨을 담보로 정말 한 땀 한 땀 올라가면서 이 뭔가 등산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닐까? 도파민 중독자라고 한다는 거는 우리가 쉽게 얻어지는 도파민 중독자라는데 이건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진짜 미친놈이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네요. 아니 근데 이거 존나 민폐임 맞잖아. 아, 신민폐야 이거. 부산 돌려차기 남 넘어가죠. 아, 이거 임블리님 이거 나 진짜 나 정말 충격 먹었다. 자세한 어떤 내막과 스토리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이분이 이제 레이싱 모델 출신으로 알고 있고 굉장히 또 미모도 뛰어나고 한창 전성기 때 모습을 보니까 되게 좀 화려한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BJ로 데뷔해서 사는데 뭔가 아 참 뭔가 굉장히 좀 숙연해지더라. 안타깝기도 하고. 이게 BJ들끼리 말이 좋아 방송감이지 막말로 진짜 싫어하고 정말 원치 않으면 거기서부터는 진짜 그건 드립도 아니고 방송감도 아니야. 이게 왜 뭐 난 이게 뭐가 문제라 생각하냐면 약간 솔직히 그냥 딱 까놓고 얘기할게.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부천 방송 장난감 만드는 그런 열혈들의 놀이개들처럼 방송하는 사람들 있어요. 솔직히 남의 방송에 배나라 감나라 할 수 없겠지만 3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자주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긴다면은 좀 뭔가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 왜냐면 남한테 민폐 끼치고 남한테 피해를 주잖아.
결국은 그들의 세치어에 의해서 사람이 죽었어. 이거 쉽게 볼 거 아니라고 난 생각해. 나도 그거 봤어. 저 악마 새끼들 보는 것 같더라. 물론 진짜로 그렇게 심각한 상태인 줄 못 봤겠지만,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죽는다는데 시즈곤 부르더라.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사실 그들을 이렇게 그 놀이개처럼 장난감처럼 부리는 돈 쏘는 사람들 아니야? 미친 것 같아. 아무튼 사람이 이렇게 그 사실은 목을 매달고 그러면 이제 뇌에 산소가 가질 않아갖고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가게 되고 결국은 뇌사 상태까지 가게 된다면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요. 목에다 이제 호스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숨쉰다고 했는데 사실 그때부터는 진짜 남겨진 사람들이 엄청 고통스러운 거지, 가족들이. 왜냐면은 그 병원비도 계속 나가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정말 가망이 없는 거야. 말 그대로 산 송장이 된다는 이 말이야. 뇌가 기능을 못하게 된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 어? 돌아가셨다고? 진짜로? 뇌사가 아니라? 정확한 거야? 그치, 어떻게 보면 살아서 산 게 아니긴 한데. 아, 그냥 너무 안타깝다. 방송 켜놓고 막 서로 폭로전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저렇게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 그 이제 돌아가셨던 게 아니라 아주 중한, 예, 뇌사 상태까지 갔다고 하던데. 일단은 가족들이 또 대응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 넘어갑시다. 예. 성폭행 시도한 배달기사. 와. 대구판 돌려차기 남이라고? 원룸에 따라가 성폭행 시도를 하고 흉기를 휘둘렀다. 20대 여성 성폭행하려다가 말리던 지인을 중태에 또 빠뜨렸다고?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 보는데 앞에 남자친구를, 와 씨발 이거는 진짜 지워지기가 힘든 그런 트라우마인데. 미친 새끼네 이거. 미수에 그쳤다.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애초에 전과가 있었네.
휴대전화로 이거 키워드 검색했대. 계획적이네. 와. 나도 이 말은 공감해. 그러니까 감옥 시설이 존나 좋아. 뭐 여름엔 더워 죽을 것 같고 겨울에는 뭐 추워 죽을 것 같다고 하는데 진짜 엘살바도르 느낌 마냥 더 진짜 가고 싶지 않은 곳을 만드는 게 맞다고 봐.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 아 걸렸네. 아 씨발 까비. 아 3개월 푹 이제 들어가서 이제 뭐 운동이나 하고 좀 디톡스 좀 하다 와야겠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담배도 못 피잖아. 이런 느낌으로 있으면은 계속 범죄가 일어날 텐데. 자 이제 13일자. 10일 거 못 봤어요? 10일 거? 있네. 여중생 성매매 시도하는 의사? 이 씨발. 아니 사회면에 미친 새끼들 하루가 다르게 계속 올라오네. 13살 여학생? 중1한 얘기잖아. 중1? 만으로 보통 치거든요 이거를.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의사가 와 의사라는 새끼가 KTX 선로에 돌덩이 테러. 요런 빠른 기차들 돌덩이 조그만 거 하나만 올려놔도 이탈할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요. 걔 상렬의 새끼들. 역사 밖에서 가져온 돌로 가로 세로 30cm. 대규모 탈선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폐쇄회로로 영내를 감시하는 관제원이 발견했다. 야 이분 상줘야 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이 어린애 때문에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해봐. 그땐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촉법소년 사라져야 된다니까? 어? 이 대바라진 새끼들 봐줄 이유가 없어. 가해자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왜 감수를 해야 되는데 가해자의 그 미래를 위해서 왜 피해자는 감수를 해야 돼? 죄를 짓는 거는 그 똑같은 사람인데. 야 미친 새끼야. 그 하고 그냥 뭐 중2병 걸린 새끼야? 그냥 열차 탈선시키고 저 선현원 갈게요. 뭐야 이게? 그러니까 지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거야? 아니면은 그거 내 할 바 아니고 그냥 나 재미로 할 거야. 그 사이코패스 새끼 아니냐고. 아 씨. 아주 계획적인데? 추궁을 했더니 역사 밖에서 돌덩이를 갖고 와갖고 다른 데서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뭔가 이런 건가? 와. 이거 만약에 얘 계획이 성공했으면 촉법소년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화두가 돼가지고 진짜 전 국민 존나 분노했을 듯. 인정? 맞죠? 언젠간 한번 촉법소년이 또 다른 어떤 큰 범죄로 이어져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뭐 재산이 됐건 목숨이 됐건 그런 피해가 있게 되면은 촉법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중에 나올 것 같아.
유이열 아저씨 요즘 아예 안 나오죠? 아 나도 근데 배신감 좆되긴 했어. 왜냐면은 나 진짜 발라드계의 어떤 좀 그 역작? 그 토이표 발라드는 굉장히 고급지고 너무 이 시대를 앞서가고 세월이 지나도 뭔가 진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가치가 있는 노래들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들이 많았었단 말이야. 근데 난 아직까지도 여전히 아름다운지 그 반주 첫 부분 나올 때 뜨르르르르르 그 피아노 소리만 들어도 막 가슴이 벅차오르거든. 왜냐면 내가 진짜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라디오 세대였어요. 그땐 저는 라디오 듣는데 이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처음으로 이게 카세트 테이프 갖다가 녹음도 해봤어. 이 노래 나올 때 계속 기다리면서 그거 계속 듣고 그랬었던 그 기억이 났는데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넘어갑시다. 아 여성 BJ 캄보디아에서 이불에 이제 그 이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테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캄보디아가 약간 좀 중국에서 이제 사고치고 동아시아권 국가에서 이제 가장 그 캄보디아에서 범죄적으로 입지가 좋은 그 높은 애들이 중국 애들이라더만. 캄보디아는 어떤 나라일까? 왜 갔을까? 나 좀 진짜 이해가 안 가. 자, 그리고 이제 13일로 넘어갑니다. 트라우마는 전공법으로 극복한다. 네. 이게 뭐라고? 제 방송 소식은 좀 넘길게요. 음주운전을 했다는 그 진예솔이라는 저녁 1일급 TV 드라마에 출연해 되게 이쁘더라고. 한 번쯤 봤던 얼굴. 그러니까 그 고덕동의 한 삼거리에서 이제 D로 놓은 상태에서 놓고 신호대기를 하다가 운전석에서 잠들었대요. 예.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신사동에서 술 먹고 동승자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다친 사람은 없고 피해는 없었지만 이분이에요 이분. 예. 자는 영상이 있다고? 발견당시 차는 자는 영상? 진짜 있어? 어딨어? 존나 궁금하네.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대에 잠들면은 엎드려 잘까 아니면 뒤로 기대고 잘까? 영상이 어딨어요? 갖고 와봐봐. 발견 당시 영상을 그렇게 올리는 거는 또 문제가 될 텐데. 구라 같은디? 깨우는 영상이라고? 그러니까 어딨냐고 영상이. 자꾸 있다고 주장만 하지 말고 보고 싶어. 어떻게 자고 있었는지. 있어? 오케이. 아 맹금류 고맙다. 제목 젊은 배우 진예솔 음주운전으로 18km 사고. 운전자들에게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고 사고의 결과는 더욱 심각해졌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후 진예솔은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그녀는 과음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결론, 진해솔 배우의 사건은 음주운전의 악몽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 아니기 켜준다.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는 교통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스스로와 다른 도중, 진해솔은 심각한 교통사고를 겪었으며 두 차량 모두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원인은 통제불능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사고 후 진해솔은 상황을 처리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다른 도로 사용자들에게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고 사고의 결과는 더욱 심각해졌다. 맞나? 낚시 같아, 그지? 넘어갑시다. 경신TV네. 자필사감은 안녕하세요, 진예설입니다. 불미스러운 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진심으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인으로서 저희 모든 행동에 책임감을 갖고 더욱 신중히 판단했어야 되는데 잠시 아니란 판단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큰 잘못을 했습니다.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좋은 연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아니, 사고를 안 치고 더 좋은 연기를 하면 되잖아. 사고를 쳐야 뭔가 이렇게 좀 새롭게 거듭나는 부분인가? 존나 웃기네.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은 연기로 보답하겠습니다.